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식물 키우고 꽃 감상하는 게 취미가 된 분들 많습니다. 그 시장을 노린 정기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식물 재배기에서 아이가 원하는 채소를 하나씩 골랐답니다. 엄마 바질 뜯어줘. 고기 톡 뜯어. 그렇지. 주부 김지선 씨는 외식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외출이 줄어든 아이의 새로운 놀거리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학교를 일주일에 세번 가는데 집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변화가 있는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는. 그럴 때 식물은 계속 자라는 모습을 아이가 볼수 있으니까. 상추나 바질 등 키우고 싶은 채소 모종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기능에 특화된 모종을 찾으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물 키우기, 홈 가드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올해 3분기 홈 가드닝 관련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농장에서 가져온 꽃을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도 있습니다. 육아나 재택근무 같은 것들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신청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정기적으로 받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작되고. 집에 꽃이 있으면 분위기도 많이 전환되고. 스스로 키운 식물 꽃을 SNS 상에서 공유하는 게시물도 넘쳐나고 코로나 우울감을 덜어준다며 반려식물로 칭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외부 취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홈 가드닝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시장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정다은입니다.